안녕하십니까.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7일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4시 10분에 공릉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제 탁지가 변경이 되어서 방학동에 도착했습니다. 방학동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예, 제가 초코를 타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다시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학역에 우선 이동해서 제가 작전을 다시 짜서 이후의 스케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학역 근처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학역에 가서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려가야 되겠죠?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8시가 되든 9시가 되든 한 코를 더 타고 올라오는 곳이 답인 것 같아요. 방학역에 왔습니다. 예, 방역 들어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51분입니다. 여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콜 하나 잡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특별히 콜이 뜨지 않다가 집 방향으로 가는 콜이 떴네요. 그래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주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양평에서 120km 2시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홈 근처로 왔습니다. 방배동 들렀다가 오느라고요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렸네요. 경유하지 않고 그냥 오면 1시간 한 30분이면 올 수 있었는데요, 경유를 하는 바람에 2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결국은 두 번째 콜은 홈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주 운 좋은 날입니다. 바로 이제 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콘 한 콜, 로지 한 콜로 해서 두 콜로 마무리 졌습니다. 더 오랜 시간 한두 시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고만 일하라고, 복귀하라고 콜이 그렇게 주어졌네요. 두 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 대리티브의 벤틀리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예, 사장님들 잘 다 복귀하셨나요? 저는 이제 복귀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좋은 영상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